몸을 보더라도 얼마나 또 오늘 경기 바람이 많이 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띄워 보냈어요. 박스 안쪽입니다. 문미라 잡아놓고 슛! 골! 문미라의 선취 득점이 나옵니다. 스코어 1대 0. 세컨볼을 취득하는 모습 정말 좋았고요. 마지막 끝까지 볼을 따라가는 이제 플레이에서 좋은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문미라 선수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첫 번째 득점, 문미라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. 쪽에서 이 전은하 선수와 그리고 문미라 선수의 이 호흡도 괜찮아 보이고요. 자,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문미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지난 시즌에도 정말 이 전은하 선수와 문미라 선수의 활약이 좋았는데 어려운 자세 속에서 이 전은하 선수가 연결을 해줬거든요. 그렇습니다. 순간적으로 이제 수비가 볼 쪽에 이세진 앞쪽으로 밀어줍니다. 그대로 흘려 보냈어요. 밀어주면서 앞쪽에 공간이 생겼습니다. 꺾어줍니다. 뒤쪽에서 슛! 골! 나이의 동점 득점이 나옵니다. 스코어 1대 1. 작년 득점왕을 했었던 나이 선수의 이제 시즌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지금 왼쪽에서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좋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확실히 이제 아까 전반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뒤에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. 선수입니다. 자, 지금 이 꺾어주는 패스도 상당히 좋았어요. 그리고 침착한 마무리 나이였습니다. 지금 이 패스를 연결해 준 것도 김상은 선수로 보였고, 자, 셀레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요. 득점을 만들어냈던 김상은과 나이의 셀레브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. 자, 이 패스 상당히 좋았고요. 침착한 마무리. 조희정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실점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김상은 선수는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는군요.